안녕하세요. 상을 봅니다. 먼저 앞에서 닭강정하고 또 이번에는 어른을 위한 매콤한 조림으로 해드릴게요. 이거는 술안주도 되고요. 앞편을 보셨다면 이해하기 쉽지만 이게 조각닭에다가 양파즙을 절여서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1시간 이상은 숙성시키면 이렇게 300g이었고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매콤하니까 이렇게 청양고추 몇개 넣어주시고요. 대파 넣어주시고. 이 청양고추는 상태에 따라서 요리해 놓으면 멜 수도 있고 안멜 수도 있고 좀 달라요. 그때그때. 근데 요런 거 말고 집에 혹시 요런 베트남 건고추 있으시면 요런 매운 고추 소추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청양고추는요. 작게 잘라주시고요. 대파도 큰거한 뿌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건한두 뿌리 해주시고요. 이렇게 송송 썰어주시면 돼요. 매콤하게 한번 졸여보겠습니다. 기름을 먼저 좀 두를게요. 닭에서도 기름이 나오고, 자, 이 기름들은 요리 다 하고 나면 알아서 부어버릴 거예요. 우선 기름에서 졸이고 난 다음에요. 이 기름들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버리면 되니까 기름 들어가는 거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잘라두었던 대파와 청양고추를 먼저 볶아주면서 기름을 좀 넣어줄게요. 그리고 닭을 양파에 절여 넣었던 닭입니다. 이걸 넣을게요. 장꿀입니다. 그래서 자주 뒤적거리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이대로 좀 둘게요. 이렇게 두면 물이 생기거든요. 그럼 한 번씩 뒤집어주면 돼요. 그 물기를 날려주면서 고기를 익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요. 수분이 이제 사라지면서 고기가 익어지거든요. 이렇게 한쪽은 노릇하고. 그러면 이제 수분이 없어지면요. 이렇게 조금 뒤집어주면 돼요. 이렇게 뒤집어주고는 이렇게 조금 기다리고 이제 불은 중불로 할게요. 아까는 강불이었고요. 이제 중불합니다. 한 번씩 뒤집어주면서 고기를 익혀주면 돼요. 그렇게 순 살코기 때문에 잘 익거든요. 약간 갈색 나도 더 맛있겠죠. 고기를 뒤집어줘가면서 골고루 익히시면 돼요. 이제 지금은 물은 없고요. 전부 기름이에요. 여기 밑에 남은 일이 전부 기름이거든요. 이제 이 기름으로 이제 구워주는 거예요. 이 기름들이 결국은 다 끝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이 기름들은 다 버리시면 돼요. 고기를 한참 이렇게 볶았더니 고기가 다 익었어요. 고기 다 익었는 걸 아시려면은 이렇게 한개 이렇게 똑 끊어보시면 되거든요. 안쪽이 다 익었습니다. 기름은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기름으로 이제 이 고기를 익히는 겁니다. 이렇게 익히고 난 다음에요. 이 기름은 나중에 다 버릴 거라서 괜찮습니다. 따라내면 다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버리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이 상태에서 양념을 좀 할게요. 마늘 한 스푼요. 마늘은 아까 넣었어도 됐고요. 또 지금 넣었어도 돼요. 아까는 이제 대파와 고추만으로도 닭 냄새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했고요. 저는 여기다 이제 굴소스를 한 스푼 넣을 건데요. 굴소스가 없으시면 그냥 진간장으로 대체하시면 돼요. 물론 진간장도 들어갑니다. 고추장 한 스푼 넣어주고요. 이 고추장이 되게 매운맛도 내주지만 색깔도 또 예쁘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얼룩당은 3스푼 넣어줄게요. 진간장은 2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름이 나오거든요. 이 기름은 나중에 다 떨어내시면 돼요. 고기만 살짝 건져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매콤한 닭볶음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볶아줄게요.
이제 마지막에 후춧가루만 넣으면 돼요. 후춧가루 조금 넣을게요. 자, 이러면 다 됐고요. 제가 마지막에 기름이 남는다고 했죠. 요 밑에 지금 기름이 걸려있거든요. 요거는 키친타올로 닦아내도 되고요. 요 위에 고기만 건져내고, 요거는 기름은 다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닭기름으로 요리했지만 결국 닭기름은 다 버리게 되고요. 위에 요것만 이제 드시면 맛있는 매콤한 닭조림이 됩니다. 자, 이제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이 남아요. 이거는 모두 버리면 돼요. 함께 조금 뿌려주시고요. 완성했습니다. 상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